일본의 최근 한 달간의 홋카이도 지진 발생 상황에 대하여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칼럼을 통하여 이는 대지진으로 연결되는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홋카이도 네모로 남동아 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도 홋카이도 히다카 중부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는 8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고, 마지막 지진은 6월 22일 오후 4시 39분이며, 가장 큰 규모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의 지진은 규모 6.2입니다. 홋카이도 네모로 남동앞바다는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근 지진은 오늘 7월 7일 오전 6시 59분이며, 가장 큰 최근 지진은 규모 4.5입니다. 또한 홋카이도 소야 지방 북부에서는 3번의 지진이 발생 중이며, 가장 최근의 지진은 6월 28일 오후 5시 22분이고, 최근 가장 큰 규모는 3.0입니다. 그리고 홋카이도 소야 동쪽 앞바다 규모 5.8과 홋카이도 인근 오호츠크의 남부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5월 1일부터 7월 7일 현재까지 규모 5 이상 최대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대부분 홋카이도이거나 인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6월 28일 동해 북부 규모 6.2, 6월 29일 홋카이도, 도카치 남부 규모 5.2, 6월 11일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 규모 6.2, 6월 3일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 규모 5.1, 5월 11일 홋카이도 히아카 동부 규모 5.4, 5월 6일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 규모 5.5까지 홋카이도 인근 지역이거나 홋카이도에서 최근 두 달 동안 6번의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으며, 그 중에는 이상 진역도 있습니다. 또한 지진과 화산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미노 폭발이 자주 발생하기에 홋카이도의 활화산들의 대폭발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에서 최근 홋카이도 주변의 화산이 위험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오후 1시 50분 홋카이도 도카치 지방 남부에서 규모 5.2 진원의 깊이는 60km의 강진 발생 이후, 일본 홋카이도 중앙부의 가미카와 관내의 비에이정, 가미우라노정, 도카치 관내의 신토쿠정에 걸쳐 있는 해발 2077m의 활화산인 도카치다케 활화산에서 최근 화산성 미동 지진이 11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성 지진은 지하의 마그마 등이 이동하는 등 화산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일반적인 지진과는 달리 전진이나 여진 없이 본진만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도카치다케가 바로 본진 폭발이 발생하는 것인가? 홋카이도 도카치다케 화산은 수많은 화산 폭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카치다케 화산은 1926년 다이쇼 화구 폭발, 1962년 62화구 폭발, 최근에는 20에서 30년 주기로 화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988년 대폭발 이후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도카치다케 활화산이 또다시 119번의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갑작스러운 이러한 홋카이도와 그 주변 지역의 강진과 화산 폭발 징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남태평양 지역의 통가의 규모, 7 이상의 강진들과 피지, 바누아투 등에서의 최근의 강진들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8월에 일본에게는 또 다른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8월에는 보름달이 두 번 뜨게 됩니다. 8월 1일에 슈퍼문이 뜨게 되고, 8월 31일에도 슈퍼문이 뜨며, 8월 31일에 뜨는 달은 한 달에 두 번 뜨는 보름달을 일컫는 블루문입니다. 슈퍼문은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지구에서 보는 달이 크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달이 지구에 유난히 근접하는데, 이때 변동 주기로 만월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문이 뜰 때는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이 커지게 됩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은 달이 태양보다 강합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힘을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이 기조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비록 지구에 미치는 달의 중력은 태양에 비해 165배나 작지만, 기조력은 달이 태양보다 거의 두 배나 큽니다. 정말 만조되면 달의 인력이 커지고 지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일까요? 정말로 달에 의한 인력이 지진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면, 다음 달은 보름달이 두 번 뜨는 블루문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